할렐루야. 우리도 이렇게 사부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청년 여러분, 또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. 오늘 예배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. 저는 예배를 준비하면서요, 한 주간 저의 삶은 어땠는지, 또 한 주간 저의 삶을 돌아보면서 가장 고치고 싶은 모습이 무엇인지 많이 돌아보는 것 같습니다. 요즘 제 모습을 보면요, 어려운 일이 발생하거나 누군가 조금이라도 신기를 거스르는 일이 있으면은 쉽게 짜증이 올라오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서 정말 그 모습들을 고치고 싶어서 많은 기도도 하고 또 열심히 제 모습을 돌아보려고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잘 고쳐지지가 않더라고요. 그러던 중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런 나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인내하시고 끝까지 기다리시는 예수님은 정말로 대단한 분이시구나, 역시 대단한 분이시구나 라는 생각이 이런 저의 모습을 돌아볼 때마다 드는 것 같습니다.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멀리 떠나고 또 주님을 정말 잊고 살지라도 주님께서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위해 인내하시는 그런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. 또 무엇보다도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 그 십자가 고통을 참으신 이도 우리 예수님이심을 믿습니다. 우리 이 시간 그 모습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그 이름을 찬양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. 내가 발견한 참 소망, 무엇보다 더 귀하신 나의 구원자, 날 향해 오래 참으시고 오늘도 기다려주시니 나의 하나님, 그 이름 예수 나의 마음을 다해 찬양해,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의 영혼을, 그 이름 예수, 그 이름 예수.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. 나를 찾아오신 사랑, 무엇보다 더 귀하신 나의 구원자, 주님께서 우리의 길이요 진리가 되십니다.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이 땅에 소망, 나의 하나님, 그 이름 예수 나의 마음을 나의 찬양해,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의 나의 마음을 다해 찬양해,
이 시간 찬양 드리실 때 계속해서 기쁜 마음으로 찬양 드실 건데요, 우리를 죄와 연약함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 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시간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더 힘차게 주님의 이름을 기쁘게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. 죄에서 자유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모여된 영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. 우리 2절로 찬양하겠습니다. 육체의 정욕을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. 주의 보혈 주의 보혈 이번에 목소리로 사절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. 구주의 복음에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한 목소리로 찬양합시다.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돌아 주의 피 이들어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갈 수만 합니다. 찬양 받기 답답한
마땅한 분 또 오직만 왕이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나를 지으시고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시고 오직 우리 오직 우리 주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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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직 우리 오직 우리 주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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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목소리 높여 오직 우리 주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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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를 지으시고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시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사랑하니 나 사랑하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. 찬양하겠습니다. 영원한 시간을 영원한 시간을 잊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놓으신 주 한낮 숨결 같은 세월을 딛고 당신의 오심을 기다리네 수많은 별들을 만드시고 수많은 생명을 부르신 주 한낮 숨결 같은 세상을 넘어 당신의 오심을 기다리네 주 안에 영원히 서로 마주할 그때에 근심의 옷을 벗고 영원을 살린 주 안에 영원히 서로 마주할 그때에 고뇌의 옷을 벗고 영원을 누리니 누리니 우리 처음부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. 영원한 시간을 영원한 시간을 잊으시고 영원한 생 숨결 같은 세월을 딛고
당신의 오심을 기다리네. 수많은 별들을 수많은 별들 만드시고 수많은 생명을 부르신 주 한나 순결 같은 한나 순결 같은 세상을 넘어 당신의 오심을 기다리네. 주 안의 영혼이 주 안의 영혼이 서로 마주한 그때에 그 심의 옷을 벗고 영원을 살리 내 영혼이 서로 마주한 그때에 고뇌의 옷을 벗고 영원을 누리 주 안의 영혼이 주 안의 영혼이 서로 마주한 그때에 근심의 옷을 벗고 영원을 살리 서로 마주할 그때에 고뇌의 옷을 벗고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. 주 안의 영혼이 주 안의 영혼이 서로 마주할 그때에 근심의 옷을 벗고 영원히 살리 주 안의 영혼 주 안의 서로 마주할 그때에 고뇌의 옷을 벗고 영원히 누리니 누리니 마침내 주 앞에서 마침내 주 앞에 서는 그때 눈물로 주 품에 눈물로 주 품에 나 안기니 주안의 영혼이 서로 마주할 그때에 근심의 옷을 벗고 영원을 살리 주안의 영혼이 서로 마주할 그때에 고뇌의 옷을 벗고 영원을 누리 주안의 서로 마주할 그때에 근심의 옷을 벗고 영원을 살리 주 안의 영혼이 주 안의 영혼이 서로 마주할 그때에 고뇌의 옷을 벗고 영원을 우리 한 번 더 전심이 나요 고백합시다 주 안의 영혼이 주 안의 영원히 서로 마주한 그때에 고침의 옷을 벗고 영원을 살리 주 안의 영혼이 주 안의 영혼이 서로 마주한 그때에 고뇌의 옷을 벗고 영원을 마주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근심을 근심의 옷을 벗겨주실 것입니다.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영원한 저 천국에도 속해 있는 두 가지 신분을 가지고 살았다는 말을 다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것입니다.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기에 이 땅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기는 하죠. 그러나 저의 삶 또 우리의 삶을 정말 돌아본다면 내가 이 땅에서 추구하는 것들을 포기하기가 두려워서 마치 이 땅에서만 영원히 살아갈 것처럼 살아가고 또 욕심을 부리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.
또 그렇게 살아가면서 주님 다시 만날 그 천국의 소망을 놓치고 살아가는 것, 그것이 정말 우리의 삶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. 정말 그런 연약한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이렇게 한번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. 하나님, 이 땅에서의 삶은 당신 앞에 한낱 숨결과도 같습니다. 그러니 주님, 근심과 그 두려운 마음 가지고도 주님 계신 곳으로만 나아가기를 우리가 소망합니다. 우리가 주님 앞에 마주하게 될 그때에 우리의 근심의 옷을 벗기시고 또 눈물을 닦아주시며 우리에게 정말 수고했다 말씀하실 그런 주님께서 우리의 천국에서 기다리실 것을 믿습니다. 우리 시간이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어떠한 순간에도 주님만을 따르며 주님의 소망을 가지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라며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님 앞에서 한낱 순결과도 같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. 아버지 하나님께 다가가고자 하지만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